백일부터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번 시간 제가 핀잔에서 키우고 있는 토리몬노들 지금 나왔는데요. 이 토리몬노 올 봄에 분갈이 해줬고 얘도 봄에 얘가 먼저 분갈이 했네. 토리몬노는 토리마넨시스랑 몬노의 교배종이에요. 근데 제가 지금 얘는 제 분갈이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데 얘가 살짝 웃자람 기질이 지금 있어요. 지금 이렇게 막 아니 해가 그렇게 나쁜 곳에 있는 것도 아닌데 얘 왜 이러지? 응? 응? 너 왜 그래? 얘가 살짝 돌기가 있었거든요. 지금도 있어요. 그리고 얘는 토리몬노가 완전 이제는 너무 무거워져서 이 너무 무거워져서 여기 지금 요거 윈지 사제카페 원장님께서 판매를 했었던 이 옛날 복주머니 이거는 진짜 이 원장님께서 이 화분을 왜 다시 안 하시냐면 옛날 스타일로 안 나온대요. 원장님 원하는 색감 그런 걸로 안 나온다고 다시 공방에다가 주문을 안 하는 거예요. 다른 스타일 다른 색감으로 나오고 화분도 더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어요. 그래서 지금 이거를 안 하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요거 진짜 인기리에 판매가 됐었거든요. 요게 제가 아마 이거를 튼튼이에다 식재를 했을 거예요. 튼튼이에다 지금 식재를 했는데 얼굴을 지금 붙이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. 지금 뿌리 분명히 꽉 찼을 거거든요. 제가 그래서 고민돼요. 1년도 안 됐는데 얘를 뿌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? 얼굴은 지금 줄여가지고 붙여져가지고 화분이 커서 바꿔주고 싶기는 한데 만약에 올 봄에 여기다가 물을 가득 좀 이제 물을 잘 챙겨주면 얘가 여기서 다시 클까? 크긴 하겠죠. 근데 모양새가 이상해질 것 같아요. 여기서 이제 이렇게 굳어졌는데 다시 큰다고 하면 아! 깍지 있다. 가루깍지가 있다. 뿌리 한번 볼까요? 뿌리는 어마무시. 근데 지금 가루깍지가 있어서 요런 애들은 화분도 한번 삭삭 화분을 다 이렇게 한 다음에 툭 던져놓고 마를 때까지 요런 흙은 재활용하지 않기. 가루깍지가 지금 이렇게 하얗게 있죠? 아유 뿌리를 세상에 이렇게 좋은 뿌리를 너가 지금 응? 내 다육이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? 그래서 얘가 얼굴을 찌렸구나. 굳어진다고 좋아하지 마시고요. 여러분들 다육이 이런 애들은 제가 그냥 뿌리 다 잘라낼 거예요. 왜 그러냐면 감당할 수 없어요. 이렇게 뿌리가 많은 애들한테 깍지가 생기면 이 깍지를요 박멸을 못해요. 박멸을 못해서 계속 반복되거든요. 그럴 바에는 이렇게 물론 그럴 바에는 그냥 깨끗하게 수도가에서 씻지 아니요 못 씻어요. 이 사이사이에 있는 애들 못 닦아내요. 계속 생겨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저는 그냥 적심해 버립니다. 그런 다음에 사실 위에 분갈이 해주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얘는 그냥 이렇게 놔뒀다가 다시 분갈이 해주면 됩니다. 토리몬노 해주고요. 자 다음에 또 분갈이 할 제 다육은 자 요것도 요 다육이는 아무래도 그냥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보기 싫어요. 너무 보기 싫어. 새뿌리 나고 있네. 새뿌리 나고 있었어? 어떡해. 너무 진짜 이 좋은 화분에 여기다가 새뿌리 이렇게 나고 있어요. 요 녀석은 그러면 화분을 좀 바꿔가지고 제가 포기하는 화분에다가 넣어서 좋은 화분 말고 그냥 화분 볼 때마다 생각나고 속상하지 않는 그냥 그런 편안한 화분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던져볼게요.
진짜 너무하네. 이것도 고민을 하네. 고민을 하면서 이거를 하게 되네. 자, 여기 이게 어떤 화분이냐면 맥반석 화분이에요. 이 맥반석 화분에다가 넣어서 얘는 바로 지금 물을 줘버릴 거거든요. 왜 그러냐면 얘를 매니아님이 와서 보시더니 근데 얘는 계속 여기다 이렇게 심어놓을 거야? 그러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. 얘가 진짜 뼈다귀 같이 이 철화 통파는 너무 예쁜데 모양새가 너무 안 예쁘거든요. 진짜. 그래서 얘는 정말 밑에 내려놓을 거예요. 버릴 수도 없고 다시 예뻐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. 구용. 네.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됐는데. 자. 얘는 물을 좀 바로 줘야 될 것 같은. 그리고서 자리도 좀 이렇게 눈에 잘 안 띄는 데다가. 와, 정말 얘가 이 생장점이 약해를 입은 다음에 이렇게 못 나져가지고. 그러니까 생장점이 죽어서 그런 거겠죠? 아, 어쩌면 포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. 아, 근데 포기를 쉽게 못하니까. 아니, 도전을, 저는 너무 좀 그런데, 막 도전을 막 가열차게 하는 그런 타입도 아닌데, 또 포기는 또 왜 못해? 어? 아니, 난 왜 그런 거야? 아, 모지랭이야? 아, 힘들어. 아, 힘들어. 아, 힘들어. 자, 그리고, 저 요것도, 마음에 안 드는 화분들 막 지금 계속 소환을 해갖고 오거든요? 한번 눈에, 아, 저거 거슬려. 이러면, 못 견디겠어요. 뭔가를 해야지. 자, 요거는요. 프리메라. 아, 손깍지 있다고 써놨네. 프리메라. 철화. 네, 한번 살펴볼게요. 근데 얘도 어째 좀 비실비실한 것이 활착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얘는 그냥 뽑을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뽑기 자, 아니 그냥 뽑고 해야 되겠다. 물이 끝내주게 내렸네. 녀석은 불이가 일어났고, 녀석도. 제법 분갈이 한 다음에 제법 목대가 조금 더 올라갔나봐요. 마른 잎이. 아, 손깍지가 지금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네요. 제가 요거를 왜 뽑아갖고 왔냐면 이 당시에는 낮은 좀 더 목대가 덜 나와서 요 이제 입구가 넓은 화분에 어울렸을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보면서 얘가 목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넓은 화분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분갈이 때가 돼서 지금 분갈이를 하는 게 아니라 화분하고 아우 왜 이렇게 분리가 자꾸 일어나지? 여기 목대가 여기 중간에 가지가 여기 보시면 중간에 지금 상했어요. 생얼 터진 데서 자꾸 마른 잎을 제거를 하고
여기서 분갈이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. 뭐 할 거냐면 방제. 이렇게 방제를 하는 게 이렇게 빼내지 않고서는 해내기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. 그래서 이 깍지가 있었던 애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. 이렇게 뭐 깍지가 칸다고 아주 미세한 공기층에 깍지들이 도망가기 때문에 이게 깍지약이 저렇게 해서 다 박멸되지 않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깍지약을 했는데도 깍지가 왜 다시 생겼지, 뭐가 문제지 막 이렇게 계속 생각하실 수 있는데. 저거는 좀 주둥이가 좁은 화분에다가 나중에 제가 식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제본 시간 깍지 있는 녀석들 우연히 제가 이렇게 골라와가지고 에구야 저렇게 뒤집어졌네. 녀석들 케어 해줬어요. 토리먼노, 그 다음에 요거 프리메라, 철화, 그 다음에 부용철화, 모니니 부용철화 제가 이렇게 분갈이 했고, 여기서 뿌리 막 내리고 있었던 녀석이라 물 살짝 주고서는 안 보이는 데다 갖다 놓겠습니다. 계속 보면서 스트레스 받느니. 이렇게 깍지 케어한 다육들 이렇게 보여드렸어요. 전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